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순방이 최적화되어 있는 6결투가 조합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초반 템 같은 경우는 솔라리나 스태틱 이런 템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게 무난하고요. 기본적으로 결투가 애들만 사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쉽다고 보면 됩니다. 레벨업을 진행하면서도 6결 투과를 빨리 맞출 수 있다면 빠르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앞라인의 솔라리. 이 솔라리는 그냥 이성작 먼저 된 앞라인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라인에 스태틱, 거학, 보석 건틀릿. 요거는 특패템인데 케일한테 주고 빌드업을 해주면 되고요. 베인한테는 무한의 대검, 쇼진, 주검, 요런 AD 딜템 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은 순방덱인 만큼 6렙, 7렙 리로를 좀 많이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초반에 1, 2, 3코짜리 페어가 많다. 그럴 때는 6렙 리로를 돌려서 6결투가를 맞춰서 이성장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관리를 하고 7렙일 때도 애니를 추가시켜주고 특패를 찾았다면 바로 템을 옮겨주면 되고요. 7레벨의 요 조합만 맞춰줘도 웬만한 조합들은 다 쉽게 이겨줄 수 있기 때문에 특패를 찾기 위해서 7렙 리롤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패를 찾으면서 3코짜리 이성, 닐라나 베인의 이성작을 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 덱이 8렙 구간에 넣을 게 딱히 없어가지고 만약에 탱템이 진짜 많이 남는다. 그러면 아토록스를 넣어서 앞라인으로 세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피드럴스틱이나 우르곳을 넣어서 CC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 덱은 순방덱이에요. 아무래도 밸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보니까 후반에 제대로 완성된 덱들한테는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반, 7렙 정도까지는 무조건 피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덱이 8렙 때 넣을 게 딱히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들이 리롤 덱이 많고 2코, 3코짜리를 많이 빼주고 있는 상황일 때는 이 7렙 스쿼드에서 삼성작을 전부 봐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신 리롤 덱이 많이 없다면 빠르게 템포업을 해서 피관리해서 순방을 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6결투가 순방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케일의 곡궁을 가져왔고요. 닐라가 떠준 상황. 자, 그리고 닐라도 있고 케일도 또 나왔죠. 이렇게 초반에 결투가 애들이 잘 떠줄 때 초반 결투가 빌드업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템은 또 닐라가 나왔네요. 피오라와 야소까지 떠준 상황이죠. 이러면은 결투가 조합으로 초반 빌드업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팀 장갑 또 나왔죠? 연운. 아, 이거 피오라 못 사는 거좀 아쉽긴 한데 그냥 닐라 믿고 좀 버텨줍시다. 그리고 결투가 조합이 앞라인이 그렇게 단단한 조합은 아니어가지고 허수아비 본 먹고 그냥 요 상태로 앞라인을 세워주고 뒷라인 딜러 많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스태틱도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피관리를 생각해줄 거고요. 룰루 팔고 레벨업해서 케일 한 마리 더 올려줄게요. 지금은 이제 닐라도 페어기 때문에 레벨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준다면 닐라 이성이 빨리 되고 피관리가 더잘될 수가 있겠죠. 자, 야소 피오라 결투가 애들이 이렇게 잘 떠주죠. 이렇게 잘 떠줄 때는 결투가 애들만 올려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피관리가 잘 됩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성작을 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페어가 많다면 6렙 리롤 돌려줄 생각도 할 거예요. 자, 야소 이성작이 자연빵으로 됐고요. 레벨업은 항상 빨리빨리 진행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주기 때문에 1코짜리 이성작이 좀 늦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초반에 1코 이성, 뭐 케일이나 갱플 이런 결투가 애들 이성작이 빨리 됐을 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은 솔라리 재료나 아니면은 그냥 뭐 특패나 나중에 베인한테 줄 템을 가져오는 게 좋아서 대검을 가져왔습니다. 오, 결투가 애들이 진짜 잘 떠주네요. 5렙 구간 때는 넣을 게 없다면 이렇게 황소 부대를 섞어도 되고 아니면 결투가 한 마리를 더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 챔피언 복제기가 같이 나왔는데 요거 그냥 당장에 쓰고 피관리합시다. 6결투가 조합은 무조건 순방덱, 피관리를 한 다음에 순방을 노려주는 덱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피관리를 하면서 이겨주면서 가는 게 좋은데 나르이성의 저템은 좀 세네요. 자, 뭐 야수호, 뭐 애니 이런 거잘 뜨고 있는데 갱플도 나와줬고요. 저는 당장에 삼성작을 노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야수호는 돈이 남는다면 들고 가겠지만 이자가 깨진다면 팔면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6렙을 빨리 찍으신 분도 잘 이겼죠. 자, 티오라 2성. 일단 결투가들이 2성작이 자연빵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6렙 리롤은 안 돌려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오라 두 마리, 릴라 두 마리, 야소 두 마리였다. 무조건 6렙 리롤 돌렸어요. 자, 아이템 봅시다. 돈 좋구요. 자, 백 쓰는 필요가 없죠. 자, 복궁 좋아요. 자, 케이리성 좋구요. 베인도 나와줬으니까 6결 투과가 지금 당장 가능하죠. 자, 결투과는 무조건 피관리. 요거는 레벨업 눌러주고 바로 6결 투과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결 투과도 됐고, 공속도 애들 다 빠르고, 이건 약할 수가 없죠. 요거는 그냥 베인을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히 먹을 게 없어 보이죠? 자, 이러면 베인 한 마리만 더 찾는다면 바로 2성작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애니 3성도 안 찍을 거고 애니 핵심 아니거든요. 요거는 애니 한 마리 팔고 7렙 리롤 많이 돌려줄 생각으로 돈을 모아줍시다. 이 덱은 오직 결투가 애들만 잘 가져가면서 진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상대방 백스 2성 거의 풀템급이긴 한데 잘 이겼죠? 자, 그리고 지금 피오라랑 야소가 상점에 또 나와줬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성작을 지금 당장 노려주고 있진 않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번 전투도 쉽게 이겨줬구요. 이러면 30원이자 깔끔하게 받고 가죠. 만약에 졌으면은, 애니를 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게싹다 뺏겨가지고, 그냥 비싼 거 먹고 제조합을 돌려주는 걸로 하죠. 자, 알리스타는 팔아주고, 자, 결투가는 무조건 피관리를 했죠. 레벨업 지금 당장 해주고 조금이라도 돌려줄게요. 특패가 떠주면 좋고 안 떠주면 뭐 베인이라도 나오면 좋고. 자, 특패 떴죠. 이러면 그냥 바로 케일 갈아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은 특패, 그리고 AP템도 특패. 나머지 AD템들은 베인한테 주면 돼요. 자, 특패가 나왔을 때 덱파워도 한번 볼까요? 특패가 뜨고 나서부터는 덱파워가 훨씬 올라가는데, 특패픽의 효율도 굉장히 잘 받는 친구죠. 특패가 공속이 빠르면 딜도 늘어나고 확실히 강력해졌죠. 요런 식으로 상대방들을 세게 때려서 뭐 리롤 덱을 완성시키기 전에 죽인다던지, 아니면 상대방들 밸류 덱을 가지 못하게 9렙 가기 전에 피를 좀 많이 까놓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순방을 노려주면 되는 덱입니다. 자, 이번 상대도 7레벨이고 피가 좀 높으신 분이죠. 하지만 결투가가 훨씬 세요. 자, 베인 사주시고요. 이러면 베인 2성작이 되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대검 좋아요. 자, 돈. 자, 딜플 사주시고, 보통 8렙을 가도 3코짜리는 잘 되기 때문에 릴라랑 베인 같은 경우는 삼성작을 노려줄 수 있으면 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곡궁 두 개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조합 하나 돌리죠. 연운 나왔으니까 쇼진 베인으로 갈게요. 쇼진 베인도 진짜 좋습니다. 자, 쇼진 베인이 좋은 이유, 그냥 전투를 보면 알아요.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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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평타, 스킬, 평타, 평타, 스킬. 이런 식으로 스킬도 평타 판정이 되기 때문에 스킬을 굉장히 빨리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해커드레이브는 너프를 먹었어도 좀 세긴 하네요. 뜻밖의 횡재, 아이템 꾸러미 도둑물이. 이거 베인 삼성도 노려줄 확률이 높으니까 특패템도 지금 마땅히 준비된 게 없죠. 그냥 아이템 꾸러미 먹고 뭐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주로 차원문과 직후의 전령이네요. 그리고 혹시나 결투가 상징이나 뭐 심장 요런 걸 먹었을 때는 케일도 한 마리 준비해주면서 나중에 8결 투과를 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크랑 주롯이 나쁜 템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갈아줄 템이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 얘한테 주고 나중에 갈아줍시다. 만약에 갈았는데도 이상한 템들이 나온다면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주고 나중에 가는 거예요. 템다 보고 나서.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사황소 부대 사주문 투척자 특패덱인데 7레벨인데 특패 2성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약한 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 상대방들 좀 봐보죠. 자, 리롤덱이고요. 2, 3코짜리. 자, 여기도 3코짜리, 2코짜리 리롤덱이죠. 여기도
2호짜리 리롤덱 여기도 있고 일단 리롤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겹치는 리롤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요럴 때는 삼성작을 7렙 때 싹 다 노려주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뭐 2-3코짜리 리롤덱이죠. 이렇게 2-3코짜리 다른 리롤덱들이 찾아줬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돌려주면 제 거는 그냥 7레벨에 돌려도 잘 뜨는 거예요. 초범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솔라리를 줘도 되는데 일단 저는 구인수를 한번 더 봤습니다. 스태틱만 줘도 공속이 충분하긴 한데 구인수까지 주면 훨씬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상대 2호 3호짜리 리롤덱이죠. 나르 삼성, 딩크스 삼성. 소나도 삼성작을 노려주고 있고 애니도 노려주고 있네요. 이게 특히는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카드 날리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공속이 빠르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앞라인만 잘 버텨주면 굉장히 좋은 템인 것 같습니다. 자, 리롤 돌려줄게요. 이 판은 2-3코짜리 리롤덱이 많았기 때문에 7레벨의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2-3코짜리 리롤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탈렙 가서 뭐 닐라 삼성, 메인 삼성 정도만 노려주고 엘듀를 하나 채워줬을 것 같습니다. 보통 8레벨 가면 아까 말했다시피 3코짜리는 잘 쓰죠. 일단 Z패도 일을 좀 잘하고 있긴 한데 카드 진짜 많이 날리죠. 이겨주나요? 나이스. 자, 3라운드 아이템 아빠, 그 다음 템은 음전자, 그 다음 템 니코. 자, 일단 리롤 돌려서 창고를 좀 비워줍시다. 이거 애니 팔게요. 야수오 일단 요거 아이템도 확인해주고 이러면 지팡이 먹고 일단 솔라리 하나 만들어줄 생각하고 음전자를 돌려봅시다. 뭐 먹어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돌리죠. 이러면은 원래 솔라리 두 개 정도를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못 줄 것 같고 프로차원문이랑 그냥 덤불조끼 그죠? 자, 인피는 얘 줄게요. 원래 가장 좋았을 법한 템트리는 베인템 하나, 템 하나, 뭐 솔라리 두 개 약간 요런 느낌? 일단 전투는 지는 모습이고 저도 삼성작을 좀 빨리 찍어줘야겠죠? 자, 리롤 돌려줍시다. 베인. 자, 피오라 베인. 베인, 베인 잘 떠요. 돌리죠. 닐라. 갱플은 필요가 없고 야소 이거 니코 쓰고 야소 사줍시다. 베인한테 쓸게요. 자, 이번 상대는 삼성 해커 드레이븐. 이게 해커가 너프가 되고 드레이븐도 공격력이 좀 너프가 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세긴 해요. 풀템 해커 태워보내니까 약할 리가 없죠. 일단 여기 상대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자, 리롤 돌려줍시다. 8렙 갈 생각은 딱히 하진 않을게요. 피오라 애니 팔죠. 자, 이번 상대는 3속사단 3방패대. 일단 레오너 2성이네요. 그래도 8레벨에 5코 2성 정도면은 잘 뽑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속사단 미코 덱이었는데 제가 잘 이겨주는 모습. 자, 여기서 만약에 결투가 상징 같은 게 있었다면 그냥 8렙을 노려주면서 8 결투가를 노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베인이 공격력 비례 이제 고정피해이기 때문에 스킬이 두건 먹어줄게요. 아, 야소가 나왔네. 요거 스페 진짜 팔기 싫거든요. 근데 7렙이니까 팝시다. 요거는 그냥 거학 하나 가져오고. 아, 팔지 말걸.
오케이, 닐라 삼성. 이제 창고 풀렸으니까 다시 사주면 되겠죠? 자, 이번 상대는 2코, 3코 리롤 덱인 뭐 기계유망주, 나르, 샹크스 약간 요런 덱? 아, 근데 익살꾼 스펀이 너무 긴데요? 생각보다? 이거는 베인이 오른쪽 배치였으면 좀 쉽게 이겼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마 지나? 튀겨줘. 아. 자, 계속 리롤 돌려줄게요. 그래도 야소 삼성, 피오라 삼성이 한 마리 남은 거기 때문에 계속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이븐을 만나가지고 배치를 살짝 역전 배치 느낌으로 해줄게요. 역전 배치는 딜러를 앞쪽에 놓고 탱커를 뒤에 놓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베인이 좀 빨리 물리겠는데? 그 전에 많이 때려놔야겠죠? 파이크도 세다. 아니, 상대 파이크가 딜량 1등인데요? 드레이븐보다? 그래도 살살 맞았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볼게요. 이건 거학 아니면 주로차 한번 먹고 싶긴 한데, 그냥 거학 먹고 죽여버릴게요. 이거 야소 삼성 되면 거학 두개 주면 진짜 셀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특패도 나왔기 때문에 이성 붙이고, 거학 2개 야소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애매하게 구인수, 스태틱, 요런 거 빠져버리면은 좀 골치 아파서 그냥 특패는 이성작을 붙여줬어요. 만약에 템을 확실하게 줄수 있었다면, 특패한테 구인수, 스태틱, 거학? 요렇게 주고 인피를 야소 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저도 찍을 건 거의 다 찍었기 때문에, 뭐, 펄렙 가도 넣을 건 없다 했죠? 그냥 피오라 삼성 노려주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여기 익살꾼 조합을 만나는데, 아까 징크스의 포탑을 계속 때리면서 베인이 좀 빨리 잘렸잖아요. 요거 일단 베인을 지켜주는 쪽으로 오른쪽 배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서풍은 맞진 않았고요. 베인이 프리딜만 해준다면 계속 딜량을 1등 해줬기 때문에 이겨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베인 팀이 진짜 좋죠. 껌쇼진 임피 요렇게 주면 진짜 셉니다. 지금 증강체 좋은 거 먹은 것도 있고요. 잠깐만. 일단 거학이라서 야소가 한 마리 남기고 지긴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대가 드레이븐 덱인데 그냥 전부 다 아래 배치를 해주죠. 일단 최대한 베인이 드레이븐한테 늦게 물리는 배치를 해줬습니다. 아, 근데 이거 결투가가 이속이 좀 빠르거든요. 상대방도 바닥 배치를 해놓은 상태라 앞라인들이 다 위로 올라갔네요. 베인 딸리면 안 되는데. 아, 거학. 야소. 야소도 세긴 해요. 야소. 아, 까비. 이렇게 일단 2등까진 됐는데 상대방이 진짜 강력하신 분이었고 혹시나 완성되기 좀 미흡한 분이었다 그러면 제가 1등을 했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결투가 덱은 피 관리 잘해서 삼성작 노려주거나 아니면은 레벨업해서 좀 밸류 넣어서 순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